오른쪽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쪼개지고 나면 이제 아주 극렬한 점점 극렬해진 쪽으로 가고 또 반대편으로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중도가 없어지니까 이 당시 반군들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IS가 이제 시리아 북부 지역을 어느 순간 딱 전학을 하고 국가를 선언하는 거죠. 이슬람 스테이트를 선언을 하는 게 이때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갑자기 너희들 어디서 나왔어? 뭐,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왔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북부를 공격했던 게 원래 자기들 본거지기도 했고 이라크랑 가까우니까 무기 구하기 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뜻밖의 등장하는 사람들이 체첸이 등장합니다. 이 중동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까지 이 반군들이나 또 무장 투쟁을 이끄는 가장 핵심 전술가 체첸이에요. 러시아를 불러냈던. 예. 러시아군을 벌벌 떨게 했던. 체첸 반군. 예. 예전에 아프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 모습만 보면은 다른 반군들은 다 도망가고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총알이 쏟아져 들어온데도 그냥 이 친구들 또 잔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IS가 이제 모술, 이라크 북부인 모술이라는 예,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하고 나니까 여기 이제 이라크 정부가 갖다 놨던 군계들을 대거를 내고 돈도 생긴 거죠. 돈 생기니까 이때부터 IS는 더 쉽게 정치를 이기고 우리는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월 40만 원 줄게. 당시 이제 뭐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역에. 그렇게 생겼는데 아무 일도 안 해도 자관 일단 IS에 들어와서 너가 군대 등록을 하면은 월 4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미국이 이제 2014년 9월부터 공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선을 복잡해진다. 그렇죠. 예, 싫어했죠. IS가 이제 이라크 쪽으로 자꾸 영향력을 넓히니까, 예, 너무 지독하고 이제 그 이라크 쪽에도 이 문제를 생기니까 이놈들을 때려야겠는데 육군이 들어가긴 싫고 이제 공습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공습하니까 또 반미주의로 또 뭉친 사람들끼리 또 손을 잡습니다. 어제의 적은 또 오늘의 친구가 돼서 그냥 맞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이 이제 됐는데. 이 IS를 중심으로 반군들이 몸이 시작하다 보니까 정군이 몇몇 전투에서 참패를 겪다 보니 근데 시리아도 중동 국가들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몇번 전투에서 지고 나면 이 보병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전투에서 보병들을 이제 손실을 하게 되면 만회할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금방 군기조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위기가 이제 다시 이제 다마스쿠스까지 이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러시아가 이때 결정적으로 선전을 시작을 합니다. 2015년에. 근데 러시아 참전이 큰 도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2014년 IS가 이제 세력을 넓히면서 시리아군의 주요 공군기지를 터치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시리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러시아가 이제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각종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고 항공 서비스를 제공해준 거죠. 시리아 정부 측에서 시리아 정부 측과 함께.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러시아는 유일한 해외 기지가 시리아에 있어요. 산툴라라고 그래가지고 지중해 접한 항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던 시절에도 이거 하나만 끝까지 부여잡고 유지를 했었어요. 러시아의 기지예요. 러시아 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중동 산. 그러니까 항구도시죠. 뭐 우리나라지만 한번 평택 정도 될 거예요. 이 기지에 활주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혁명 수비대 고문단만 보내다가 직접 특수부대들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이란이 누구죠? 아사드 편이죠. 네, 원래 종파가 이제 그 비슷한 파니까 시아파 계열, 시아 계열이니까 좀 뭐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이 움직이니까 이제 헤즈볼라 이런 친구들까지 개입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헤즈볼라 이런 친구들이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칙 무너뜨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그래서 어쨌거나 러시아의 힘이 커가지고 뭐 알레포를 비롯한 반군들한테 장악했던 것들을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고 그 러시아가 이제 중재안을 하자.
근데 또 아사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끝장을 놓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 지원을 또 안 해주고. 그러니까 또 방금 전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밀고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다시, 아니요. 이제 또 무기를 동원하는 거죠. 이제. 예. 또 이 와중에 이제 2015년 12월쯤 되니까 겨울철 되다 보니까 러시아군 항공기를 또 폭풍이 구축하는 그 일이 또 벌어지죠. 혹시 기억? 예. 그 막 전선이 막 얽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 터키 이런 국가들끼리의 반군들의 막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가 나를 도와주는 비행기인지 나를 뺏겨가는 비행기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추락하던 러시아의 그 조종사는 또 IS에 또 잡혀가지고 또 참수를 당하고, 예. 주위 보복한다고 러시아는 또 특수부대로 또 투입하고 보면, 예. 무슨 싸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막. 국제적. 왜 싸운 거지? 그냥 싸운 거야. 일단 싸우고 봐. 일단 싸우고 보는 거야, 그거는. 최초가 뭐였죠? 최초는 이제 아사드의 어떤 그 폭포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거슬러 와서 저 대통령을 쫓아내자라는 거에서 이제 갔는데 그 보복으로 가고 막 외국 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편은 누구고 저기 편은 누군지 이제 피아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드디어 러시아군 도움으로 이제 영국군이 이제 완전히 추세를 역전시키고 20분짜리 영국군이 중대한 역할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점점 뚫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터키는 또 반군을 또 지원하는 쪽으로 또 좀 나중에 시작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IS는 전 세계적인 공전 아니었죠? 예, 공전이었죠. 그러니까 IS를 지원하지 않고 IS 말고 다른 방문들 있죠. 예, 다른 방문들을 또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또 나름대로 터키가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또 이제 확장해보려고. 근데 이제 정부군 입장에서,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한숨 돌리잖아요. 네. 한숨 돌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신무기를 투입합니다. 그전까지는 검증된 확실한 무기만 투입했는 데 비해서 이때부터는 러시아는 이제 신무기 실험장을 여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종 이제 한 번도 안 써보고 미사일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알려졌는데 이제 무인 전투 차량, 무인 기갑 차량이죠. 이런 걸 이제 투입을 합니다. 우리 터미네이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친구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험도 해보죠. 그렇죠. 실전을 겪은 이제 무기 등장하는 거죠. 물론 이 효과는 뭐 크지 않았다라고 뭐 하지만 어쨌거나 실전을 겪은 전투 차량인 것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군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 알렉도 필요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푸드 조금 계속 내려오고 예. 그 터키군도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뭐 실제 상황이면 이거 어디인가 계속 어느 편인가는 붙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 17년 이 시기에는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정부군, 반군, 쿠르드족, 러시아, 터키, 미국 이 사람들끼리 도대체 나의 편은 누구인가를 찾으면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공동의 적은 하나 있었어요. IS. 이제 그 공동의 IS. 예, IS는 이제 계속 이 시기에 이제 있긴 있었고 모두가 한쪽 팔로는 IS를 때리고, 다른 팔로는 또 상대편을 때리고. 예,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여러 몸이 한 팔씩 때리니까 IS는 점점 이제 그 쪼그라들 수밖에 없던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네. 이제 결국 그 IS의 수도였던 라카라고 하는 라카 예, 지역을 이제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IS에 대한 이제 투쟁을 하던 여러 세력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카가 함락이 되고 IS가 이제 실질적으로 무너지면서 네. 반군을 주도하는 이제 큰 세력은 이제 없어졌다 라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자살한 반군들은 IS랑 또 TOK가 다 소멸됐고 네. 그 IS는 이제 온 다른 세력들의 이제 공적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고 또 이 틈을 틈타가지고 시리아군이 이제 다시 한번 또 화학 무기를 쓰죠. 예, 또 화학 무기를 쓰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트럼프였죠. 트럼프 대통령 답지 않게 열받아가지고 보복을 바로 명령을 하는 거죠. 시진핑을 앞에 놓고 누구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 시리아 정부. 이제 정부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국 한 60발을 날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냥 대화관에서 이렇게 참모들끼리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진핑이랑 정상회담 하다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다가 동경님 데리고 텔레비전 뜨 켰는데 이제 토마호크 예순발이 이제 날아가가지고 촉파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황당한 거죠. 정상회담하고 잠깐 있어봐. 야, 나보리 사실 중국의 이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2018년에 이제 또 이스라엘도 시리아를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어쨌거나 2017년, 2018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반군들은 점점 힘을 잃고 그 다음에 또 예멘이 터지다 보니까 예멘으로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시리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승기를 완전히 그래서 2018년, 19년 되면 요즘에 시리아 내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중국이 이제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을 하고 좋게 말하면 안정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많은 독재자들은 내가 미국 같아 잘 보일 필요보다는 푸틴한테 잘 보이는 게 제일 친한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세네요. 뭐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중동의 어떤 그 정도 정도 뭐 분위기인데는 참 넘치죠. 그리고 러시아도 이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푸틴 사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들어와서 2000년대 초반 그 기름값 비쌀 때 그 러시아군 현대화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머릿수를 많이 줄이고 아주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도 크림 반도 합병 때 미군이 되게 놀란 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러시아군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효율적이고 작고 자기들은 이렇게 해볼까 싶었던 전술들을 구사해가지고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약체긴 했지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고 뭐 만만치 않은 놈이네. 그때서부터 이제 미군도 다시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어쨌거나 이 시리아 내전의 모습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SNS 전쟁, 그 정부군도, 네. 반군도 다 이제 유튜브를 비롯한 좀 SNS를 주거라 활용하는 그 반군들은 이제 정부군 탱크를 이제 사우디에서 지원해준 초음 미사일로 격파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준비해주고 그걸 유튜브로 또 올리고 인터넷에 그렇게 되나 보네요. 되게 많아요. 지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고 그렇죠. 시리아 워 이렇게 찾아보시면 실전 뭐, 예 실전이에요. 실시간 예 실시간 실전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뭐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근데 이게 시리아를 다루니까 또 오해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시리아 그러니까 음성으로 내 주인님 뭐 이렇게 아 실제로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맞아요. 시리아 표는 조금 어려웠다. 시리아?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시리아 찾아보시면 수많은 정말 수도 없는 그걸 보는데 정부분들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외국 기자들, 여성 기자들, 또 미모의 여성 기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네. 짤방도 올리고 그렇습니까? 예. 인사 뭐 찾아보고 일단 찾으러 갔다 오자. 네, 그러시죠. 약간 미래에서 시리아를 찾아보고 자, 그럼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요. 시리아 나눈 이야기들 이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 왔습니다. 네. 자, 시리아. 예.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고 빨리 나한테 되게 시리 나왔네. 너 얘기해 주시잖아. 자, 시리아 나왔습니다. 아, 이런 그런가? 좀 더 시리아. 저기 나. 시리아. 그래서 이 SNS 워라고 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그 시리아 그 유튜브 분명히 보시다 보면 익숙한 네.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익숙한 모습?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자동차 중에 하나인 이 포크트럭들이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군용 트럭으로? 예. 보통 이제 예전에 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도요타가 벤이 많았는데 이 도요타 벤은 비싸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포트버 트럭은 이제 작고, 그 다음에, 예, 중고죠. 그리고 써있겠는 뒤에 제일 젊은 거. 뭐, 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 가서 이제 거기다 단연장 로켓 이런 거 올려가지고, 사람을 막 쳐고 이제 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포트버 트럭이 이렇게 많이 쓰겠는데,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트버 트럭이 과적에 그렇게 강하대요. 아,
많이 들어도 돼. 난 1톤 트럭 인당 한 2.5톤씩 써도 끄떡없다는 걸 이 친구들이 안 봐요. 이제 1톤도 거의 비슷한데 6톤이지만 그래서 아주 사랑받는 참 이게 비극이죠 이제. 맞아, 가서 이제 나라를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제가 좋은 게 아니죠. 수제 밖에 수제 이렇게 보이는 거 싣고 다니면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트럭들이 병원에 들고 있는 사실 지금 트럭 때가 아주 먼저 이거 생산 중단하는 그래서 아마 시리아 이 내전을 쭉 보고 있으면은 아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군이 이제 좀 엉거주춤한 상태였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이라는 그 분위기 때문에 네. 시리아군 내부에서도 친이 정말 이제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수령하고 도망가고 이런 움직임도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도 가끔 세가 되다 보니까 네. 아직도 이스라엘이랑 또 그래요? 예, 지금도 이제 티켓 끼우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뭐 의미를 극치시켰나? 뭐 했더니 또 이스라엘 군이 또 가가지고 그 예, 북경에서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대공 미사일을 또 폭발을 해버렸죠. 또 그걸 또 찍어가지고 또 전 세계에 또 알리고. 근데 그 영화 그거 그 리뷰를 보니까 그런 사이에서 보니까 처음에 그 전쟁을 그래서 시리아의 군탑이 그 관리를 했고 그 수원을 막으려고 그렇죠? 날려버리려고 이스라엘 관리에 호수를 막아버리고 다 이제 바람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물이 없으면 이제 그런다고 그걸 이제 그 스파이가 예전 모든 얘기를 보면 한국의 세력이면 참 말씀드리기 쉬운데 여기는 세력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저도 세다가 소개했거든요. 그 A그룹, B그룹, C그룹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뭐 그냥 땅따먹게 하는 건 같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의 결과는 그 나라를 바꾸는 건 없어요. 극단적으로 아사드 대통령이 다시 또 집권하고 오히려 그 시리아 밖을 바꿔놨죠. 그 난민들. 아, 예. 시리아 난민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나갔으니까요. 선진국이 많이 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확하게 짓기는 안 되는데 현재까지 이 내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2014년 통계로 보면 한 15만 명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뭐 20만 뭐 찍었겠죠 보면은. 그리고 난민이 한 1000만 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시리아 이거 어떻게 시리아 전체 인구가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보면은. 예,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보면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변에 이제 뭐 제일 만만한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바논, 뭐 요르단 이런 쪽도 이제 가기 시작을 해서 더 많은 쪽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게 엉뚱하게 유럽을 또 가꾸는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난민들이 가는 곳은 터키예요. 네. 터키 한 300만 정도의 난민이 지금 있습니다. 300만인데 그렇죠. 근데 터키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 난민들을 잘 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이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BBC에서 다큐에서 나왔는데 제가 본 어떠한 난민 촬영 캠프 예 바닥에 탑장되어 있고요. 널찍한 지금 촬영한 스튜디오도 좀 더 넓은 개별 가구별로 주택이 이제 보급이 되고 물론 임시 주택이긴 하지만. 학교, 마트, 병원 이런 시설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 난민들한테 이제 그 크레딧 카드로 일정액을 줘요. 매달 그 시청자 모집. 터키 좋은 네, 터키 좋은
그래서 그 터키 그 난민들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이제 그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용료가 있어야 되고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는 못 나와요. 예. 밖으로는 나올 수 없도록 이제 돼 있는데 실 사들하기보다는 별도 이제 화폐죠.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 마트 그 시장이라는 마트라는 게 조그만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웬만한 큰 공원 꽤 큰 이제 대형 슈퍼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터키는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한 비용 부담을 치르고 있지만 그 중동의 맹주로서 우리가 많이 베풀고 어디 오는 이슬람 형제들을 우리가 이제 돕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결국은 다 친터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시리아랑 터키는 사이가 안 좋아서. 상당히 터키가 영향력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영향력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에르도안이 참 괜찮네요. 네, 만만치 않은 거죠. 그 결정을 우리 에르도안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많은 난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고 또 대도시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도시로 또 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이제 직업을 잃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알뿐파리 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기 어려웠다 이런 이제 불만도 많아요. 어쨌거나 자건 터키는 이걸 통해서 정치적인 그 입장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배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다른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레바논이나 요르단 같은 국가들은 뭐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인구가 450만인데 난민 110만. 그러니까 레바논은 옛날서부터 이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나라예요. 원체 많았기 때문에. 옛날 피에르도 몰려오고, 뭐 했기 때문에 익숙한 이런 나라고요. 그 난민들은 지역에서는 수용돼서 살아야 하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어떻게든 합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사서 집을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해서 한참 안 별이에요. 돈이 있으신 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차라리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또 이제 그 다른 난민들한테 렌트를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빈부예요. 그렇죠. 예. 저희도 빈부야. 그래서 이제 뭐 요르단 같은 경우도 인구 한 640만 되는데 난민은 65만 명 이렇게 돼 있어요. 힘들죠.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아지고 교양해야 되는 게 그냥 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사우디. 예. 그러면 사우디는 맨들 돈도 많은데 제일 어른인데 그래서 사우디가 한 일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네. 300만 명이죠. 네. 근데 입주, 신입주는 0명이에요. 그 사막 한가운데 한가운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해놓고. 이런 기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외부에서 저렇게 수십, 수백만이 몰려왔을 경우에 지금도 사우디 내부가 그래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거의 균형이 이제 이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생내기용으로 이제 대외 선정을 듣기만 해놨지 예, 듣기만 해놓고 통빈 그래서 주로 여기는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들어왔던 여러 노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깜맞아요. 예, 그런 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넘어가지고 장인들이 이제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유럽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유럽으로 난민이 가기 시작한 건 2011년 내전이 발생할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 대규모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수백만 단위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이제 사실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2015년에 이제 한 장의 사진이 이 특근대를 바꿔놓습니다. 예, 아일랜드 크루드라는 친구가 예, 그 3살짜리 친구가 그리스로 이제 가던 와중에 그리스로 가던 와중에 제가 침몰하면서 익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사진이 이제 그렇죠. 예, 해변에. 그러니까
이 유럽, 특히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에서 이거를 이렇게 내걸어주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국경선을 열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은 그 이전까지 다른 국가들 덕택에 난민들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제 육로로는 많이 힘들잖아요. 가기 힘드니까 주로 터키 쪽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나, 이탈리아.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이미 이제 2000년, 2010년경부터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전쟁을 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독일은 이제 이 당시 난민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100만 명을 이제 수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받을 만큼 받아라, 각 국가들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안을 한 거죠, 이제. 네. 이제 할당을 하면서 이 유럽 쪽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북유럽, 그러니까 난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나라는 독일하고 영국이에요. 그렇지, 아무래도 북한 아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기존에 터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차별이 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영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참에 영어를 거기서 배워서,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큰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시리아 쪽에서 전쟁을 피해서 온 난민, 플러스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넘어오는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 난민 산업이 생겨요. 1인당 얼마씩? 1인당 주는데? 1인당 얼마씩 하면은 이제 내태워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는 거지. 폭적으로 노역과 같은 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저 한쪽에서부터 사막을 이동시켜주는 데 얼마? 우리 유학원 같은 거. 그렇죠. 그가 눈병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배에서 이제 뭐 죽고 실수도 죽고 이런 사람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통 받았으니까 알바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지중해가 이 당시에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됐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 여러 국가들이 국경을 자꾸 가다 보니까 저 먼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로 들어가요. 러시아로 들어가서 이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네, 미국으로 러시아로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이제 시리아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은 비행기로 이제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가는데 이 고보로 그 이동하는 사람들만 받았던 거예요. 아니다. 러시아에서? 아니야, 스웨덴이나 핀란드랑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가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를 타고 이 정도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이 저기 바라보이는 지점까지 이제 본인들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아니까 주로 제일 싼 공수단이 자전거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러시아에서? 네, 근처에 이제 어디까지 차를 타고 왔다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왔다가 그 자전거를 뭐 타던 길이던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또 국경 그 경비대가 안 보이는 데까지 와서 그걸 자전거를 버리고 걸어왔어요? 네, 걸어가는 거죠. 난 안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죠. 아주 인도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이면 받겠다는 게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15만 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 인구 천만 되는 도시 국내에서 15만 명은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이제 스웨덴으로 가야 할까요? 그 나라 사회복지 체제 안에 편입이 되나요? 네. 스웨덴은 그 수준이 있으니까. 노르웨이가 제일 나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작년에 이제 체코와 함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난민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이제 태도예요. 인구 400만밖에 안 되는 정도고 어차피 누군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땅은 넓고 사람 필요하니까 또 우리 최두영 박사님 그러네 북유럽의 북유럽 어쨌거나 뭐 책 이름이 뭐였지? 엄청 완벽한 사람들이었고 네,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 책들이가 특이했잖아. 어쨌거나 이제 EU에서 이렇게 받아놓고 나니까 네. 이제 받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는 힘들고 생각했던 것만큼 국제대결 그렇게 죽지 않을 만큼만 해주는 거지 뭐 꾸며서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가 된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들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남자들이 꼭 사고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연말 연시 이제 축제 때 운동이라든지 운동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이 소수가 와서 사회에 있으면 이 사회의 룰을 따르려고 다들 노력을 하게 되는데 예, 다수가 와서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몰려 있다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그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위성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사는 곳은 지금 스웨덴이고 노르웨이지만 뭐 아랍 방송 매일 보고 친구들하고 스카이프로 전화할 수 있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뭐 그런 성적이 공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에 대한 그 나라 사람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안에 하니까 이제 그게 아내끼리는 쉬쉬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더 큰 사고가 되는 거죠. 사실 뭐 몇 년 전에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 이주민들, 노인이나 이제 학생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게 큰 문제가 됐듯이 사실은 이제 뭐 그 전에도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돼서 일거에 그래도 그 전에는 뭐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동화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갑자기 팩트가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 틈을 타서 이제 각 정당에서 극우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팝퓰리스트 정당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좀 무슨 이상한 놈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난민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뭔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세력에 그 사람들이 많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동유럽 같은 경우는 북쪽이 이제 유경화 주사를 받기 시작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과거 같으면 의회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정당들이 당당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 사실 난민들 자체라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가다의 덕을 보는 가다의 덕을 보긴 하지만 난민이 별로 없어요. 가다본도 보니까 22%도 사실은 이제 뭐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분들 때문에 이제 폴란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죠.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분들이 같은 나라 이유니까 자유롭게 이제 이동 딱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통적인 고조도 집중이라고 했으면 대단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동네에서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경쟁 상대가 수도 없이 나타난 거죠. 반값. 예. 그리고 이제 24시간 콜 아무 때나 전화번호 뛰어나갑니다. 상대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보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인구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시리아에서 출발한 내전이 그 원상 바라보듯이 하던 유럽 주요 국가들을